스파이 패밀리 원작 8번 읽은 오타쿠의 2화 리뷰. 일단 2화는 스파이 패밀리의 아내 역할이자 암살자인 요르 브라이어가 나올 예정이라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대한 만큼 캐릭터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귀여웠지만 1화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런지 2화는 살짝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단 여전히 아냐가 너무 귀여웠고, 후반부 로이드에게 결혼하자고 말하는 요르가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루가 환자를 날려버리고 둘이서 나누는 대화가 너무 천생연분의 부부 같아서 보는 것만으로 흐뭇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2차 PV가 공개되었을 때 요루의 성우가 귀멸의 칼날에서 코초호 시노부 역을 맡았던 하야미 사오리인지라 목소리가 너무 시노부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신경쓰면서 들었는데, 같은 성우가 연기한 만큼 비슷한 느낌은 어쩔 수 없겠지만 확실하게 다른 느낌으로 연기한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시노부의 목소리가 좀 더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라고 하면 요루의 목소리는 좀 더 차분하고 소심한 느낌이라 캐릭터를 잘 살린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액션씬이 전체적으로 속도감이 생기고 역동적이었던 대신 원작에서의 강렬한 임팩트가 사라져 아쉬웠고, 개인적으로 이번 화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던 장면인 수류탄 고백도 임팩트가 원작에 비해 약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적과 싸우고 온 로이드가 후들거리는 연출이나 요루가 그라탕을 차올리는 장면이 너무 좋았고, 아냐가 뚜시뚜시 하는 게 진짜 너무 귀여워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화보단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뭔가 나중에 엄청난 임팩트의 명장면을 뽑아내려고 힘을 비축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근데 왠지 묘하게 작화가 이상한 장면이 몇 장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원작과 다르게 변경된 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잘한 대사 몇 개가 빠졌습니다. 커피 장비가 좀 더 전문적이게 바뀌었습니다. 원작에서 없던 대사 몇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냐가 어머니를 찾기 어렵냐고 묻는 장면이 삭제되었습니다. 첫 만남 때 로이드가 요루를 포기한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요루의 독백이 삭제되었습니다. 다 귀찮아진 요루가 다 죽일까 고민하는 장면의 연출이 바뀌었습니다. 도미니크가 로이드의 직업을 묻는 장면이 삭제되었습니다. 추격전을 벌이면서 꽉 잡으라고 말하는 장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차에서 하는 대화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악당들의 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로이드가 반지를 잃어버린 이유가 자세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화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